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방송이 지역별 표심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안군 순서입니다. 네, 태안군 수선거는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보수 진영의 탈환이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역대 군수 선거를 보면 태안은 보수 성향이 짙습니다. 그동안 8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6차례 승리했습니다. 민선 1기와 2기엔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 윤영상 후보가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3기와 4기에도 민심은 보수 진영 출신인 진태구 후보에게 향합니다. 민선 5기엔 무소속 김세우 후보가 군수직에 올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9개월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선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나선 진태구 후보가 삼성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강세는 6기에도 이어집니다. 새누리당 한상기 후보가 무소속 가세로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기쁨을 누린 겁니다. 득표율 2.81%포인트 차이의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열린 리턴 매치 결과는 정반대.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가 자유한국당 한상기 후보를 득표율 10.79%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첫 진보정당 소속 군수가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태안 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이후 선거에서 다시 뒤바뀝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가 선택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6%포인트가 넘는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보수 진영은 기세를 몰아 군수직까지 탈환하겠다는 의지인 반면 진보 진영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군수직을 사수하겠다는 각오. 이런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기업도시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또 태안군은 태안읍과 안면읍 선거인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만큼 읍 지역 표심의 향방도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